북한이 6차기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.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.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.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이쪽 저쪽 눈치 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 신무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. 입장이 아니죠.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.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누가 급박합니까?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. 우선 안 후보님은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참 오락가락하십니다. 사드 배치도 한다 안 한다, 햇볕 정책도 개성한다 안 한다. 그거야말로 외국이십니다. 저만큼 결단의 인생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.